우리 한 번 더 약속을 하자. 너가 죽을 때까지 반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죽을 때까지 지켜보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 손 쥐는 쥐은 손이 덜덜 떨리면서 네. 천장을 쳐다보시는데 눈물을 감추느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 전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생각을 하니 참 잘못한 것이 내가 왜 밤새도록 밤을 잠을 안 자면서 어머니를 원망했을까 후회가 되던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존대하는 것이 몇 년 동안 존대하지만 중년에 들어서서 반말을 하게 그쵸. 돼서 말을 놓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존대를 해가면서 살아보니까 생활이 점점 윤택해지고 가정이 편해요.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됩니다. 자식들도 병하지 않고 한 번도 아프다는 아이들 없이 잘 성장해서 네. 훌륭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난 딸을 이름을 여복하면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김희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즐겁고 참 기쁘고 그래서 이름을 다 지어놓고 했는데 역시 이 딸이 항상 즐거운 낯으로 저 엄마나 나한테 아주 효도를 잘합니다. 네. 나머지 애들도 다 효도를 하지만 그 희락이라는 이름을 줘서 그런지 효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존대를 해가면서 살아보세요. 가정이 윤택해지고 가정이 편안하고 네. 살림해도 재미가 나고 설거지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존대를 해보세요. 남편하고 어선도선 앉아서 우리 오늘부터 존대를 해가면서 살읍시다. 그러면 애들도 우리 뻔을 떠서 존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전통 비슷하게 흘러내려와서 청주나 그 충청북도에서는 존대를 잘 맞춰서 네. 하는 사람들이 네. 많다고 네.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